나이스! 나이스 김정호! 아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그지? 브이로그. 아니 선수들을 찍으라고. 형이 안 해줬잖아요 인터뷰. 근데 뭐라 해줄까? 네? 뭐라 해줄까? 기분이 째져. 뭘 기분이 째져? 이제 연패 탈출해가지고. 아 물 뿌렸어야 되는데. 아 빨리 인터뷰 따. 씨. 야 가서 따. 이진아 강호야. 네. 빨리 인터뷰 따. 강호 형. 빨리 와요. 됐어. 아 나도 빨리. 아 앉아요. 앉아서. 더 빨리. 아 이거 해야 돼요. 아 해야 돼. 아 해야 된다고. 아 인사 좀 하자.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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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와요. 많이 맞고 뭐 그런 게 보이니까 확실히 좀 공격할 때도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. 이영원 센터가 후위 중앙에 뛰어졌는데 김정호 선수의 코스가 아주 좋았어요. 오늘은 저희가 서브도 뭐 물론 잘 들어갔지만 저희가 브로킹 수비해서 반격하는 게
잘 돼서 저희가 이겼던 것 같아요. 오늘 이거 하나 잡았어요. 네네. 누가 잡았죠? 기회 나왔고 잡았는데 네, 언제든지 한 번의 찬스에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점차죠. 자, 길어요. 네, 길게 신기하고 살려냈고 김병호 때렸습니다. 예나 브로키 잡았습니다. 김병호 사이를 줄지 않으면서 김종호인데요. 네. 김종호의 브로킹입니다. 정정해드립니다. 아, 석점차로 점수를 버리는 굉장히 좋은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. 오늘 비에나 선수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전보다 파워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잡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한테 라운드 점수 많이 와달라고 한 말씀 드릴까요? 저희 이제 세 경기 남았는데 또 남은 경기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저희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인터뷰 거고요. 왜요? 오늘 한 거 없습니다. 연패 기간 동안 분위기도 처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긴 걸 계기로 이제 남은 세 게임도 좋은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어요. 네. 괜찮아요? 네. 또 인터뷰라고 뭐라 할 거죠? 너무 인터뷰 같이 말하네요. 그러니까 인터뷰잖아요, 아닌가? 이 카메라 들이대면 준우 어른스러운 척 하잖아요. 네. 네. 원래 저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는 겁니다. 공! 이거는 저 사적인 건 뭔지 알겠죠? 한번 어떤 것에 올랐습니까? 일단 5번, 6번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서브코스였습니다. 굉장히 좋았어요. 저가 저 뒤에 이제 이크 바이리도 있고 장원도 있고 서버가 좋은 형들이기 때문에 미스 없이 때려주자 생각으로 때렸는데 운 좋게 서베이스가 나온 것 같아요. 블로킹은요? 블로킹도 그냥 잘 찍어야 되는데. 블로킹 오늘 블로킹 하나 잡았는데 누구 거였죠? 오늘 누구 거였죠? 정민이 형인가? 한경민에게는 또 김준우 선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. 올 시즌 우리 경민이 같은 팀에서 농구랑 같이 했었는데 저도 같은 팀이었어요. 그런 거? 네. 잘 알고 막았냐? 아 그건 아니고 늦어져서 받쳐주려고 떴는데 운 좋게 잡혀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뽀로 요즘 또 운동이 한창 젊었다가 오늘 조금 인생이 있었어요. 네. 몸이 너무 좋았는데 홍원이 계속 낚여주더라고. 아 그건 아닌데 몸이 너무 좋았던 다시 나가지 이거 끝나고 좀 인터뷰해야 돼요. 우리 승리 소감만 해볼게요.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서 좋아요. 다 같이 이기려고 해서 좋았고 그리고 또 이겨서 좋습니다. 오늘 연습도 안 하다가 오늘 좀 낮게 플레이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이제 세 경기 남았는데 끝까지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좋습니다. 오늘은 선수들이 좀 가면 갈수록 좀 집중력이 안 떨어지고 계속 끝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좀 답답했었는데 조금이나마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네요. 많이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도 앞에 선수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좀 선수들한테 항상 이기고 있을 때 더 위축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보다 좀 많이 강하게 좀 마음을 먹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부분이 좀 이번에는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팬 여러분들 많이 와서 해달라고 한 말이었어요.
뭐 순위는 뭐 위에 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뭐 강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끝까지 맞붙어서 좋은 경기 할 테니까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올 시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지 몰랐어요. 솔직히 좀 많이 경기력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.